네, 아마 세입자분이 2월 20일에 이사하거나 2월 21일 둘 중에 하루 이사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확히는 저도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출근하는 중인데 또 지금 안전하게 고정시켜놓고 안전운전 하는 중입니다. 네, 아까 통화를 하기는 했지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너무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 부모님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부동산에 일찍 이제 재테크를 하게 되어가지고 정말 운도 잘 따라줬고 투자도 잘하게 되어서 근데 이제 제가 살고 있지는 않고 세를 주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세입자분이랑 날짜를 계속 조율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다른 직원분들은 다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커피 사가지고 올라가려고 하고 이제 짐 조금만 챙겨가지고 가려고요. 원래는 부모님이 부동산 쪽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부모님 부동산을 제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가 지금 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제가 관리 위주로 하는 거고 이제 부모님이 엄청 일찍부터 공부를 시켜주셔가지고 이제 일찍부터 배우면서 시작을 했어요. 일단 제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딱 20분 남았으니까 커피 한잔 사가지고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해가 완전 반대인데? 여기 있네. 날씨가 엄청 우중충하고. 아, 네, 저 그 실측 간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연락드렸는데 2월 12일에 앞에 쪽 나가면 세입자분을 저희가 날짜를 서로 조율해서 좀 양보를 서로 하기로 해가지고 화요일, 금요일이 가장 좋기는 해요. 네. 헤드 테스트를 하려고 기계를 샀고 그거를 오늘 처음 테스트를 하려고요. 30대 남성분이신데 속건조랑 탄력이 부족하다고 나오고 민감도가 엄청 높게 나왔는데 저희 지금 3차 샘플로 받은 패드인데 한번 닦아주실 수 있나요? 저 근데 원래 평소에 토너랑 로션은 네. 바르거든요. 오~ 근데 지금 결과가 이렇다고요? 네. 됐다. 대박. 이분이랑 민감도 위주로. 아, 그쵸. 이 모공 타이트닝 같이 써보면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 요거는? 보통 모공이랑 피지. 오. 퇴근하세요? 저 오늘 퇴근하고 남자친구랑 웨딩 가입을 하려고 왔어요. 웨딩 멤버십? 웨딩 멤버십. 저희 결혼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선물이랑 이런 걸 왕창 살 것 같아가지고 현대백화점에 웨딩 클럽을 가입을 하면 이게 뭐가 더 할인 혜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만나니까 너무 좋다. 근데 맞으실까요? 네, 근데 아직 실물 카드가 네. 없어서 실물 카드는 네. 지금 발급 중인 거예요? 어려워. 공부 많이 해야 돼. 직원분의 선물을 사러 왔어요. 너무 서윗한 대표님 아니에요? 그럼요. 사장님 너무 서윗해요. 싼 거. 싼 거? 싼 거. SE로 하려고 원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이거 좋아. 블랙 이쁘다. 남자 친구라서 괜찮겠지? 너무 좋죠. 여러분 저 오늘도 출근합니다. 출근 송아랑 출근. 할 일도 많고 컨펌할 내용도 많고 일이 너무 많아.
이번 주 금요일에 저 실측 가는 것도 확정되었고 이제 곧 인테리어 공사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저 오늘은 할 일이 엄청 많아가지고 출근은 하고 있는데 아 아니 일은 왜 끝나질 않는 거야. 거의 다 왔어요. 한 5분에서 7분만 가면 도착이에요. 여기는 간식 박스. 찍어야지. 챙겨. 제 집에 있는 화장품을 들고 왔어요. 점심 시간. 맛있다. 언니 저 수저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퇴근. 오늘은 제가 출근을 안 하는 날이어가지고 쉬다가 제가 내일 저희 같이 일하는 팀원분 중에 한 분이 내일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겸사겸사 도시락도 쌀 겸 제가 오늘 그 백종원 제육볶음 레시피를 해가지고 내일 가져가려고요. 양조간장이랑 진간장 차이가 뭐지? 네. 제가 그나마 할 줄 아는 게 제육볶음밖에 없어가지고 제육볶음을 이제 양념장만 오늘 만들어 놓고 내일 그냥 지글지글 볶아가지고 갈라고요. 또 뭐 넣어야 되지? 양조간장, 설탕, 올리고당? 올리고당이 없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고기를 재워놨는데 맛을 장담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머 어떡해. 예, 내일 좀 맛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침이니까 대학교 지금 계속 토너 패드 만들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패드 타임. 지금 제가 쓰는 게 여러분들이 받은 똑같은 샘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체험단도 모집을 해서 체험단 피드백도 들어보고 저희도 또 내부 피드백도 다 같이 합쳐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수정 거쳐가지고 이제 최종 샘플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출근을 해서 오전에 미팅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일하고 오후에는 제가 이제 집을 실측을 하러 갑니다. 20살 초반부터 엄마 손 붙잡고 공인중개사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무사분 만나러 다니거나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어렸을 때는 그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좀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게 다 공부였구나 라고 이제야 뒤늦게 부모님의 큰 뜻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냥 제가 관리만 하는 거고 관리를 부모님 연락처가 아니라 제가 직접 부동산이랑 연락도 하고 세입자분이랑 직접 연락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들이 엄청 많아졌었어요. 제가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금 공부, 세법 공부도 같이 하게 되고 세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경제에 관심이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부모님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금 공부도 제가 또 많이 하게 되니까 요즘엔 제가 오히려 알려주기도 하고요. 뭐 하나 쉽게 주시는 저희 부모님이 아니어가지고 다 항상 어려운 미션을 통해서 뭘 주시거든요. 관리하다 보니까 또 배우는 것도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딱 봐도 어려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거나 아니면 어디 뭐 분양관 가거나 어디 보러 가면 엄청 무시받고 우리 애가 뭘 이런 데냐고 이러기도 했는데 이제는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인생 공부를 빨리 시켜준 게 아닐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앞머리를 잘랐는데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한데 좀. 이게 뭔가 이론으로 배우는 거랑 실전으로 제가 뛰면서 배우는 거랑 또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니 점이 원래 있어가지고 여기를 진하게 찍었는데 아 이게 자꾸 지미 같아 보여.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유흥을 진짜 안 하거든요. 집에서 일만 하거나 일하는 데 보람을 많이 느끼고 나의 커리어 쌓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일하면서 즐거움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응? 내 앞머리 자꾸 신경 쓰이네. 그리고 오니스트인데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건강이 최고야. 헤어 오일은 요거는 씨러브라는 헤어 오일이거든요. 유기농이라서 진짜 이렇게 딱 한 스포이드만 쓰는데 써주고 나면 머릿결이 진짜 엄청 부들부들 맨들맨들 뽕실뽕실 해져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제가 화장품 공부할 때 몇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진짜 핫한 거는 그 비건이잖아요. 근데 비건보다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유기농이거든요. 근데 유기농으로 만들어가지고 애기들도 써도 되기는 해요. 그게 아니라 그 이번 명절에 물어보려고 나중에 와. 같이 가. 줄 쓸게요. 여기도 너무 이쁜 게 많은데? 딸기 차린 거 같아. 아까 빵도 샀어. 빵 보이지도 않네. 아~ 지금 살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그리고 저희 여기서 엄청 오래 계셨거든요. 4년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정도 들어가지고 최근에 또 연락도 자주 했잖아요. 그래서 또 정 들어가지고 그새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있어요. 바리바리 바리바리. 좋아요. 진짜요? 아니 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나는 오늘 야근할 생각이었는데 거의. 미안. 미안. 인테리어 담당자님도 오늘 같이 함께합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모여주신 분들이셔. 너무 감사하네. 인테리어 브이로그.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찍을게요. 아 좋아요.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고 뭐 체크를 해야 되겠다. 슬라이딩 문이랑 일자 주방 가능한지랑 거실이 작고 거실 사이즈 체크. 저는 지금 집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근데 주차 대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저 엄청 떨리거든요. 설레요. 구두키. 자기가 전해주세요. 하나는 강건님 읽고 하나는 여기 지금 살고 계신 분 같아. 방향으로 짜기로 한 거를. 아 여기서 창고 여기다 문 달고 캔트리만 때문에 싶다. 여기가 있구나. 김치냉장고 안 쓰고 여기다 여기도 약간 마트가 엄청 가까워. 뭔가 좀 좋은 것들 먹어. 남친구랑 집에 와서 남친과 언패킹맨 해주고 있어요. 내가 사준 수면 바지 입고. 이렇게 장난감을 주셨어. 애기 장난감을 줬다고요? 어머 너무 귀엽다. 우와. 이제 남자친구도 다 집에 가고 이제 다 씻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짧은 브이로그 일주일 브이로그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도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모두들 아랑아랑 하루 되세요. 안녕. Broken hearts and crazy, crazy rides. And when you hear in the countdown.
goodbye, oh dear. Thanks for